4개체 전염병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인수공통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앞선 시간에도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만 걸리는 병이 있고, 아니면 이제 동물에서도 걸리고 사람한테도 넘어올 수 있는 병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물한테서만 있던 병이 사람한테 넘어와서 문제가 되면 이제 그게 신종 감염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는 우리 면역계가 생전 처음 보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넘어오는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역계가 생전 처음 보는 병들이기 때문에 감염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만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병원체가 우리한테 임팩트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종 감염병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이거는 벌써 옛날 직업인데 옛날 그 앞으로 이제 향후 유행하게 될 혹은 이제 주의해야 될 바이러스들을 이제 지도사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때까 이게 벌써 한 3년인가 5년 전 지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스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스 2가 나왔죠.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만한 질병들을 지금 여기 뭐야 지도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둔 거예요. 보면은 유명한 질병들이 있죠. 아프리카에는 이볼라 그리고 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니파, 뭐 힌드라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향후에는 어쩌면 여러분 시대에는 한번더 대규모 유행을 하는 거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어디서 왔다? 인간 외에 동물한테서 감염되는 질병들이었는데 사람한테 넘어왔다라는 거죠. 잠깐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 숙주 특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숙주만 좋아하면 그거는 이제 숙주 특이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병원체가 특정 숙주에 대해서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이성이 높을수록 이제 그 숙주 특이성이 높다고 하고 한 병원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숙주의 종류를 우리 숙주 범위라고 합니다. 자, 숙주 범위가 아이고 잘못 썼네. 숙주 범위입니다 이거. 네, 오타예요. 숙주 범위가 높을수록 숙주 특이성은 낮겠죠. 숙주 특이성이 높을수록 숙주 범위는 적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같은 속에 속한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종에 따라서 숙주 특이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베리올라 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오로지 사람만 감염시켜요. 굉장히 숙주 특이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카우팍스 같은 경우에는 소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고양이 이런 종류도 같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숙주 특이성이 낮고 범위가 넓다라고 할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베리올라 팍스 같은 경우에는 60억 인구 중에서 우리 지금 70억인가요? 한 전체 인구 중에서 아무도 이 베리올라 팍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 팍스 바이러스는 오로지 사람한테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는 이 베리올라 팍스가 사라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두는 현재 전멸된, 멸절된 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유명한 군사 대국들 그리고 우리 위쪽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 팍스 바이러스를 군사 무기로 쓰려고 엄청나게 많이 가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걔들이 무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다시 팍스가 뜨겠죠. 천연두가 다시 번지게 되겠죠. 카우팍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동물에 감염이 되면서 인체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이 카우팍스에 감염됐을 때 나오는 항체나 그리고 면역 성분들이 이 베리올라 팍스도 같이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백신인 우두가 여기서 고안이 된 거죠. 병원체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생충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같은 이런 병원체들은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한히 증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 병원체들이 증식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숙주를 결정할 수는 없고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어떤 환경에서 자기가 증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한테서 사람으로 넘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한테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접촉, 그리고 그러한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동물에 있는 병원체들이 사람 몸에 넘어올 환경,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기생충보다는 세균이, 세균보다는 바이러스가 더 숙주 범위가 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유전자 자체로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로 갈수록 더 단순하고, 그리고 진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세대 수가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이 한 10개 대, 50세대를 넘어가려면 대략 한 1000년 정도가 걸리겠지만, 기생충의 경우에는 뭐몇 달, 세균 경우에는 몇 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더 세대 수가 저기 한 세대가 갖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진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숙주에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대가 짧고 변이가 지속될수록 숙주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항원에 미세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 가지 병원체 중에서 지금부터는 바이러스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적합한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려진 예시도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 숙주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서로, 완전히 다른 숙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이러스는 여러분, 변이가 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변이가 심하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폴리머레이즈 자체가 에러가 쉽게 생기게끔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폴리머레이즈보다는 훨씬 더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기서열을 복제해 나갈 때 잘못된 염기서열을 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머레이즈가 쓱 염기를 복제해 나갈 때 바이러스의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T가 돼야 되는데 C로 잘못 복제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기를 잘못 복제해 나가는 걸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해요. 하나의 염기가 바뀐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성질이 바뀌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하나의 염기가 바뀌었을 때 아미노산이 서열이 바뀌게 되고 그 아미노산 서열의 바뀐 서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특정 숙주를 만났을 때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숙주한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아마 저기 뭐야,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바이러스 유전자를 복제해 나갈 때, 주변에 자기와 유사한 염기서열이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올라탑니다. 잘 가다가, 잘 복제 나가다가 유사한 서열로 옆으로 올라타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산물이 생기냐? 두 유전자의 교적, 키메라라고 하죠. 짬뽕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단위가 달라져요. 전체 유전자 중에 교잡이 된 짬뽕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이펙트가. 또 한편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리 어소트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용어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한 세포에 감염이 됐을 때 아예 유전자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타입의 바이러스, B타입의 바이러스, C타입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시다. 얘네가 한 세포에 우연찮게 동시에 감염이 된 거예요. 자, 동시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A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B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C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잡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믹스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이의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포인트 뮤테이션보다는 리컴비네이션이 크겠죠. 그리고 리컴비네이션보다는 리어소트먼트가 더 크겠죠. 이렇게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조합끼리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우연찮게 그런 조합들 중 하나가 새로운 숙주에 갔을 때 이점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숙주에 적응해서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바이러스는 여러분 눈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숙주를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민을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시댁을 갈 수도 있죠. 이민을 시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병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게 이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회의 체제에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다? 앞에서 봤던 변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한 가지. 어쨌든 간그 환경에 노출되는 환경이, 어쨌든 간그 환경에, 그 숙주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빈도가 잦을수록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새들을 통해서 넘어오게 돼 있는데, 이 철새가 갖고 있는 조류독감이, 철새는 보통 여러분 이런 저수지에 많이 서식을 하죠. 이게 겨울철에 넘어와서. 그 저수지 근처에 만약에 당농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당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철새에 의해서 조류독감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잦은 노출에 의해서, 잦은 빈도수에 의해서 조류독감이 닭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농장에서 일한다면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에 자주 노출이 되겠고, 그런 노출되는 환경 중에 어느 순간에 사람한테 넘어오는 조류독감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인수공통 감염병을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어느 연결고리에서 이 전염병이 접촉을 하는가, 사람과 언제 접촉을 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접촉을 하는가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주 만날수록, 자주 접촉하는 환경에 놓여질수록 바이러스가 넘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 철새가 돼지 농장 근처에 자주 접촉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철새가 갖고 있던 독감이 돼지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돼지한테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류독감에 대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가 갖고 있는 독감이 돼지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돼지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농장에 돼지가 걸린 독감이 사람한테 넘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촉과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금 코로나도 말이 많죠. 초창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넘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자주 접촉하는 환경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노출되는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틈엔가 우연한 경우에 어떤 특정 변이주가 사람한테 넘어오는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숙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몇 가지 좀 고민하실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럼 바이러스가 무조건 새로운 숙주로 만나서 넘어가면 잘 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아까 이민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민을 가서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이민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병원체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조류독감을 예로 들자면 닭에서 아무리 병원성이 높은 균주라고 해도 사람 몸에는 조금 더 해를 못 끼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병원체들이 사람 몸에서 잘살수 있게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포 수용체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세포가 만나게 되는, 접촉하게 되는 그 수용체,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변이에 의해서 접촉해서 그 다음에 넘어올 수 있게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면역계를 극복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계속 지금은 인플루엔자를 갖고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인플루엔자 A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에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얘가 자기가 들어갈 세포를 결정하는 바이러스 외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바이러스 외부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사람이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앞길을 찾는 것처럼 자기가 접촉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세포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찾냐면은 세포 표면에 나와 있는 이 사이알리 애시드라고 하는 걸 찾습니다. 이 사이알리 애시드가 자기가 좋아하는 헤마글루티닌과 만나면 그때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인플루엔자가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맞는 사이알릭 애시드를 지니고 있는 세포를 찾아야 돼요. 자, 그림이 복잡한데 이게 헤마글루티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이알릭 애시드랑 이제 결합하는 부위거든요. 이 사이알릭 애시드 중에서도
에이비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이렐 예시드 알파 2-3 갈락토이지에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이렐 예시드 중에서 알파 2-6 갈락토이지에 결합을 한다고 해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세포 표면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수용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표면에 발현된 안테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세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손끝 부분에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마름모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요게 사이알릭 애시드예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알릭 애시드 하부에는 이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알파 2-6이 있는데 휴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2-6을 갖고 있는 구조의 친화성이 높고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2-3에 대한 친화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 독감과 사람 독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세포 수용체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류 독감 중에서 이 알파 2-3이 아니라 알파 2-6에 대해서 친화성이 높은 균주가 우연히 변이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사람에 있는 알파 2-6 수용체에 대해서 감염이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리얼 소트먼트나 아니면은 뭐 리컴비네이션에 의해서든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간 변이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그 헤마글루틴인의 모양이 바뀌게 돼서 알파 2-6에 대해서 친화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한테도 감염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1918년도에 H1N1이나 아니면 1957년 H2N2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틴인의 모양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람에 있는 이 사이알릭 애시드 알파 2-6 갈락토이지에 대한 접촉이 가능해지면서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포에 접촉하고 붙게 되는 거에 따라서 숙주관을 넘어 숙주관의 종특이성을 돌파할 수 있다. 이게 바인딩 엔트리 모델입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알파 2-6 사이알릭 애시드가 분포하게 되고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주로 2-3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른 거예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이하게 2-6도 있고 2-3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돼지한테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 독감도 돼지한테는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서 나온 독감과 조류한테서 나온 독감이 돼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숙주 내에서 같이 있게 된다면 리 어소트먼트에 의해서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조류 독감이 갖고 있는 강력한 독성과 사람 독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수용체가 결합하게 됐을 때 아주 아주 강력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염두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이러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숙주의 리셉터에 붙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숙주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변이가 있고, 그 변이에 의해서 숙주에 접촉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바이러스가 넘어올 수 있다. 숙주를 뛰어넘어서, 종간 특이성을 뛰어넘어서 넘어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신종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면역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면역계가 여러분 인식을 하려면은 MHC 단백질에 의해서 항원이 발현되어야 돼요. 우리 앞서서 면역 시간에 배웠겠지만, 내부에서 증식한 바이러스든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든 이 세포 내부에서 가공이 된 다음에 이 MHC 단백질에 의해서 외부 표면에 노출이 돼야 돼요. 세포막에 노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면역 세포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생전 처음 보는 항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MHC 단백질에 의해서 이 항원이 제시된다고 표현하는데, 항원이 제시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이 MHC 단백질이 외부 항원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외부 항원을 가지고서 발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외부 항원인지 아닌지, 혹은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MHC 단백질이 외부 항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면역계가 아예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종 감염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면역계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면역계가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계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 오면서 특정 항원, 자기가 자주 만나봤던 항원에 좀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뛰어넘는, 정말 생뚱맞은, 정말 처음 본 항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좀 늦어질 수 있다, 혹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면역계가 아예 손도 못 쓰니까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면역계가 그 새로 넘어온 바이러스들에 대항하는, 혹은 뭐 외부 기생충이든 뭐든 세균이든 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프로테네이즈 K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세포 표면에 나온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결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간 특이성을 극복하냐 못하냐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넘어와도, 이게 세포대로 들어와도 극복해야 될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 내에 여러분 프로테네이즈 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더블 스트랜드 RNA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효소가 한번 활성화가 되면은 전반적인 mRNA의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과정들을 억제해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dsRNA에 의해서 만약에 세포가 인식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포가 프로테인스 K라고 하는 걸 작동시켜서 이 프로테인스 K에 의해서 모든 mRNA의 번역 과정을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증식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프로테인스 K에 의한 억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숙주 내에도 자기가 증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대항 기전이 뭐냐? Ke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테인에서 K가 보통 이렇게 mRNA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인에서 K를 억제하는 K3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이 K3는 이 프로테인에서 K의 항 기질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K3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포인트 K를 억제하면서 다시 바이러스가 잘 증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테인은 대표적으로 백시니아 바이러스나 아니면 팍스 바이러스들이 갖고 있어요. 팍스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숙주에서 증식할 때이 K3 프로테인을 통해서 프로테인스 K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예가 하나 있는데요. 믹소마 바이러스라고 또 다른 팍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피안 래빗에서 거의 100% 치사율을 갖습니다. 근데 이 믹소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야 바이러스의 케이스와는 약30% 정도만 유사해요. 바꿔 말하면 거의 다른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믹소마 바이러스의 케이스는 사람이나 여타 동물의 프로테인스 K는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래빗에서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 래빗에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믹소마 바이러스의 K3가 사람의 프로테인스 K에도 적용을 해서 억제를 시킬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믹소마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넘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믹소마 바이러스의 M156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은 사람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오직 래빗에만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오로지 그 래빗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 M156이 또 변이에 의해서 약독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한 숙주에 오랫동안 그 바이러스가 존속하게 되면은 서로 공생관계로 좀 넘어가는 양상이 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숙주를 죽여버리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MB56도 뮤테이션을 거치면서 바이러스의 그런 치사율을 좀 떨어뜨리는 양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프로테인에이즈 K를 포함한 숙주 면역계가 바이러스의 숙주 T비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프로테인스 K 말고 또 다른 항 바이러스 기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인터페론입니다. 언제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도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숙주 세포에서 분비되는 굉장히 강력한 항 바이러스 물질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종의 사이토카인이에요. 얘가 한번 그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되면은 주변 세포한테 위험 신호로서 경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듯이 세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염되면 주변에 인터페론을 분비함으로써 주변 세포한테 경고하는 거죠.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그러면 주변 세포들이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런 식의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 뭘 하느냐? 면역 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MHC 단백질에 의해서 항원 발현을 항원 제시를 시키거나. 아니면 앞에서 봤던 프로테인시 K를 작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그냥 에이팝토시스로 감염된 세포가 죽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터페론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뭐 이렇게 인터페론이 분비가 되면서 주변에 경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인터페론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러스마다. 이 인터페론이 워낙 강력한 항 바이러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마다 이 인터페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A의 NS1 프로테인이에요. 이 NS1 프로테인이 인터페론 자체가 가공되는 단계 그리고 아예 전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작용을 해서 인터페론 분비를 아예 억제를 시켜버려요.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인터페론이 나오지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세포대에서 바이러스가 안전하게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NS1이 작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세포에서만 인플루엔자가 증식을 할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이렇게 총론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사람 말고도 이제 동물에도 감염 가능한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고, 그 감염병들이 사람한테 넘어오기 위해서는 접촉해야만 된다. 그리고 자진 접촉을 해야만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그거 하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사람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일단 사람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접합할 수 있는, 붙을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사람 세포를 만나보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 세포에 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변이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우연찮게 사람 수용체에 붙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세포 내로 일단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변이가, 여기서 제시했던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리컴비네이션이나 리어소트먼트라는 거죠. 이런 변이를 통해서 세포 수용체에 붙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세포에 붙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운이 좋으면 증식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무조건 증식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면역계를, 그러니까 세포 내에 존재하는 면역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세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항 바이러스 기전이 프로테네이즈 K라는 것과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바이러스마다 그 강력한 기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프로테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만약 그게 작동을 해서 실제로 세포를 무력화시키면 들어간 다음부터 잘 증식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숙주에 적응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인정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종이 있는데 이걸 뭐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몇몇 종류의
바이러스성 혹은 세균성 질병들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제 탄저균. 이거 탄저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탄저균은 여러분 세균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병인데, 이 탄저균이 그 보통 이제 초식 동물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된 초식 동물이 폐사하게 되면 그 시체가 썩으면서 그 토양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저가 뿌려진 토양은 굉장히 오랫동안 위험한 오염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저균을 군사 무기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탄저균 자체가 여러분 특징적으로 야포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이 야포가 엄청나게 환경 저항성이 강해요. 이게 사체 내에서도 그리고 토양 내에서도 수십 년간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온, 건조, 자외선, 감마선, 소독제 뭐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저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오염시키는 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저에 감염이 되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균을 접촉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 탄저, 먹어서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위장관 탄저, 그리고 그리 마셔서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흡입 탄저라고 합니다. 치사율은 여러분 피부 탄저보다는 위장균 탄저가 더 강하고요. 그거보다는 흡입 탄저가 강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균을 들어마셨을 경우에 항생제 처치를 안 하면 거의 100% 사망합니다. 항생제 처치를 해도 사망률은 75%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분말가루로 탄저균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흡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전에 6.25 때 뿌려진 그 탄저균 일부가 토양을 오염시켰는데, 그 감염된 소를 갖다가 도축해서 잡아먹고 감염된 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예전에. 탄저균은 이렇게 먹어서 흡입해서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병변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 좀 치사율은 낮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징적으로 종기 형태, 그리고 궤양 형태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눈에 노출되면 굉장히 끔찍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인플루엔자. 뭐 앞에서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 경각심을 좀 잃어버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는 코로나 말고 바이러스가 판데믹 상태가 와서 인류를 위협한다면 무조건 인플루엔자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인플루엔자는 정말 언제나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예요. 공기 감염이 일단 가능하고, 그리고 병원성도 굉장히 강해요. 일반적인 뭐 감기 수준이 아니라 독감이라고 하죠. 훨씬 더 강한 그런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독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베리아의 거대한 인플루엔자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서 그 철새들이 매년 그 바이러스를 물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낮은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보통 호수가 근처에 있는 농장들, 특히나 그 조류 닭농장 혹은 뭐 메추리 농장들 같은 경우에 매년 심심찮게 이 조류독감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라도 사람한테 넘어오는 형태로 감염될 수 있어요. 국내는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열악한 환경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도 훨씬 더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간혹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홍콩 독감이나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은, 옛날 시골에서 그 농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농장에서 바로 닭을 잡아다 도축을 하고 고기를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어떤 이런 좀 약간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도축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노출이 잦다 보니까 그런 잦은 노출 중에서 우연찮게라도 바이러스가 넘어올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조류독감이 넘어온 게 무슨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폐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중에 고병원성, 저병원성이라고 있는데, 그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병원성이 강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MHC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인체의 면역계가 처음 보는 항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MHC 단백질의 항원 제시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역계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시를 잠깐 보면 옛날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엄청 유명했죠.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H1N1이라고 하는 게 넘어온 건데, 이 H1N1 같은 경우에 이때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에서 사람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였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1957년이나 68년도에 있었던 독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독감하고 돼지 아그 조류 독감하고 섞인 형태가 유행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리어소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두 독감 바이러스가 한 세포에 있을 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감염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하는 거죠. 돼지 같은 경우에 중간 숙주로 해가지고 닭에서 사람으로 혹은 돼지에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말이 잘못됐네. 닭에서 돼지로 넘어간 다음에 돼지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자체가 변이가 심하고 이렇게 숙주에 따라서 리어소트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바이러스를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요주의 항원형이 있는데요, 여러분. H5N1 같은 경우는 조금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이 H가 헤마글루틴인이고 N이 뉴라미니 데이지예요. 이게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항원들 이름입니다. 헤마글루틴이는 아까 신나게 설명을 했던 그 세포 수용체랑 결합하는 거고, 뉴라미니 데이지도 이제 바이러스가 실제로 엔트리할 때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작용하는 건데, 어쨌든 이두 항원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타이핑을 해요. 이 종류가 뭐다, 이건 뭐다라고 타이핑을 하는데 숫자로 붙여서 H5N1, H7N9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합니다.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H5N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닭에서 수많은 닭을 이제 폐사시키는 강한 병원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인플루엔자와 동시 감염해서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어소트먼트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7년도에도 직접적으로 인간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고, 2009년까지 기록된 WHO 기록상으로는 24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람한테 조류독감이 바로 넘어왔다고 해도 그 감염된 분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또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특정 사람을 감염시켰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그때부터 모든 사람한테 감염된 형태로 바뀐 건 아니에요. 몇 단계 더 거쳐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이민 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바이러스도 한 번에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H5N1이 1997년도에 사람한테 넘어왔으니까 이 감염된 분한테서 다른 사람한테로 막 퍼졌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어쨌든간 이렇게 감염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숙주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넘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서 봤던 변이들에 의해서 언젠가 한번 딱, 진짜 인간한테 전염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바로 팬데믹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스. 이제 지긋지긋하죠. 사스라고 하는 게. 원래 지금은 사스2인데 예전에 10년 전에 사스1이 있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사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스라고 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서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년 전에 발생했던 사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의사나 간호사 등 이제 환자를 돌봤던 의료인들이 감염됐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겠죠. 이 사스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요 외피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외 표면에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돌출된 구조물과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루고 있는 견고한 형태 때문에 이게 엠벨로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외부 환경 저항성이 강해요. 뭐 이런 내용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독감 말고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는 병들 있잖아요. 그 감기라고 생각했던 병들이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왔던 증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코로나가 보통 33도에서 35도씨 정도에서 증식을 잘 합니다. 우리 몸이 보통 이제 그 심부로 내려갈수록 체온이 올라가죠. 공기와 바로 맞닿아 있는 이런 상부호흡기 같은 경우는 체온이 좀 낮아요. 바이러스가 보통 여기서 증식을 했던 거예요. 사스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는. 그러니까 사스 외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체온이 좀 낮은 상부호흡기에서 잘 증식을 했고, 보통 이제 면역계가 좀 약한 유아나 소아들한테 잠깐 앓고 지나간 좀 그런 병들이었는데, 사스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얘가 어떤 식으로 능력을 획득했는지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로나랑 다르게 37도씨에서 굉장히 잘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 상부가 아니라 하부에, 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어떤 식으로 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33도에서 35도가 아니라 37도씨의 그 인체 내부에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상부가 아니라 하부에 폐까지 접촉해서 이제 증식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폐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신 장기에 퍼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최종적인 사망률은 약간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8천 명 이상이 감염돼서 783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사람 간 전파는 이제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COVID-19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자료가 없어서, 요거를 이제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어쩌면, 이것도 공기 전파가 됐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COVID-19를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어디서 온 거냐? 어느 정도는 이제 일치된 의견이 보이는 게 박쥐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쥐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러스의 거대한 저장 탱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앞전 시간에 이제 리저버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대한 리저버, 그러니까 저장 탱크, 바이러스의 저장 탱크 같은 역할을 박쥐가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박쥐에서 발견이 됐고, 박쥐의 혈통에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오리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우연한 이벤트에 의해서 이런 사양 고양이한테로 사스가 넘어가고, 이 사스가 다시 사람한테서, 특히나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들 있죠.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사람한테 우연히 넘어오게 되고, 그 사람한테서 다시 인체 간에 감염이 가능한,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현대의 어느 정도 정의된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죠. 몇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박쥐에서 유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약한 30년 전에 박쥐에서 낙타한테 넘어가고, 이 낙타에서 다시 사람한테 넘어온 게 메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리진을 찾는 건 사실 여러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증거들을 갖고 학자들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싸우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박쥐가 오리진이고,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한테 넘어오는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의 COVID-19는 뭐냐? 사실 10년 전에 유행했던 사스하고는 약75% 정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25%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형태긴 한데, 얘도 박쥐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의 COVID-19,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박쥐를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박쥐를 먹는 좀 그런 환경에서 인체에 자주 접촉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그러다가 우연의 산물로 넘어온 거 아니냐. 그리고 몇 단계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이 사람한테 잘 전염이 되는 형태가 된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스와 코비드-19는 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고 하는 ACE2라고 하는데, 이 리셉터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 리셉터에 대한 부착 가능한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이 내용은 한동안 계속 싸울 내용이에요.
사스 코비드-19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근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박쥐가 오리진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결핵. 자,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핵균,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적으로는 이 세포벽에 굉장히 고지방질이 있습니다. 이 지방질이 있다 보니까 건조한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균이에요. 결핵은요, 여러분, 단 10개 미만의 세균만 흡입해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감염될 수 있죠. 굉장히 전염력이 높죠. 보통 이제 감염이 있고 이제 증상이 보인 환자들의 기침과 이 콧물에서 분비된 유래된 비말, 그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드물지만 이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에 감염된 소에 소를 섭취해서도 감염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한10% 정도의 환자에서만 이제 이게 증상이 발생되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엄청 아프다고 들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핵하면은 여러분 전신장기에 퍼질 수 있긴 한데, 제1번 타겟이 되는 장기는 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 환자, 이제 폐결핵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희뿌옇게 보이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게 결핵에 생긴 결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수병, 메이비스인데, 여러분들이 공수병을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구리나 혹은 이제 그 야생동물하고 자주 접촉하는 환경에 놓인 사람 혹은 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공수병은 다른 말로 하면 광견병인데 레이비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레이비스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의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리고 나면 직접 물리고 나면은 이제 그 교상을 통해서 피부를 뚫고 생긴 그 교상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한 다음에 곧바로 중추신경계로 이제 얘네들이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교상에 의해서 상처가 생긴 다음에 중추신경계까지 바이러스가 도달하는데 20에서 9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별다른 임상 증상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차근히 중추신경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한번 이제 그 임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치료할 수단이 부족한 걸로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급성 발작 시에는 굉장히 성을 내고 격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한 환자들의 80% 정도가 격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어떤 뭐 이렇게 막뭘 이렇게 뭔가 개들처럼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상이 보이고 나면 일단 증상이 보이고 나면 중추신경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6일 이내 사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교상 직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알다시피 이 공수병 같은 경우에는 레이비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혈청을 투여해서 치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2004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발생 사례가 없는데요. 이 휴전선 부근에 이제 있는 야생동물에 노출된 경우에는 간혹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동네 가실 일은 없겠지만 산에 올라갈 때 너구리나 혹은 특히 너구리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귀엽다고 만지다가 물리면은 레이비스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비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